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형아 씨, 혹시 요즘 연변을 넘어서 전 중국을 뜨겁게 달구는 뉴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뉴스요? 혹시 연결 용산에서 발견된 그 공룡 화석을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연결시 룡산에서 발굴되고 있는 공룡 화석들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공룡 화석들이 다량 발견되면서 올해 5월 말부터 새롭게 화석 발굴 작업이 가동됐는데 이미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요. 공룡 화석들이 우리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아직도 실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또 한두 마리가 아니고 무더기로 네, 발견됐잖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의 검증에 의하면은 룡산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들은 백악기 시대의 화석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8, 9천만 년 전에 생활한 공룡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구경 어떤 류형의 공룡들이 발견됐고 현재 발굴 상황은 어떠한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연길 룡산 공룡 화석 발굴 작업 현장.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 대우가 한창 세심하게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공룡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연길 룡산은 이미 여러 매체들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공룡 화석들은 중국과학연구원 구척추 동물 및916 연구소의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백악기 시대의 화석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8, 9천만 년 전에 생활한 공룡들로 추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화석들이 연길에서 발견됐을까요? 这些恐龙当时怎么生存的呢？啊，大家看到这些红色的。 为主的这些岩石，是吧？还有一些这个加一些浅绿色的这些岩石，啊，它代表了当时这个有季节性气候变化的这样一个特点。当时气候呢，红色的代表了一种氧化的这种环境，是吧？证明气候啊还是很炎热、很干燥的，啊。所以呢，这个但是在这种气候条件下呢，可能我们在岩基盆地里边有很多大型的一些湖泊，是吧？大型的一些河流。 你知道这个岩基盆地的规模大概，岩基盆地的面积大概是1600平方公里这么的一个面积，所以它是一个很大型的一个盆地。在这个盆地里边，就是地形变化也是很复杂的，啊，有些地区有些这盆地的里边可能大型的一些湖泊是吧？有些呢大量的这个河流可能在这湖泊在这个盆地里边也来回这个穿梭，这样呢就是沿着这些湖泊，沿着这些河流。 啊，发育了很多的这个植物的，就是森林生态系统。 이런 생태 계통은 공룡들이 생활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 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에 발굴을 시작한 제1층 화석층으로부터 약 20m 깊이에 있는 제4층 화석층에서 최근 며칠간 발굴 소조는 대량의 공룡 이빨과 창박골, 치골과 비교적 완전한 갈비뼈를 발굴했는데 모두 큰 손상이 없어 전문가들의 초보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는 모두 한 마리의 대형 공룡의 골격이라고 합니다. 下边那个发现的那个虾颌骨，完了现在那个很多肉食类的那个牙齿，还有一个肱骨啊、股骨啊、耻骨啊，现在看来。 这些还那个可以看见很完整的那个，肋骨，基本上都是那个完好无损的。这情况来看，很可能现在初步判断是这个是一个非常一个大型恐龙的一个完整的骨架。这骨架呢，就是我们那个再进一步发现完了以后吧，能主张是比较漂亮的那个恐龙，比较完整的恐龙。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발굴 소조는 이미 육식류, 룡강류, 이구아노돈, 강룡, 프로토로사우루스 등 공룡들의 이빨, 창박골, 치골, 갈비뼈 등 골격 화석과 같은 시대에 생활한 악어류, 거북이류 및 교화목 등 식물 화석도 발굴했습니다. 특히 6월 1일 발굴 소조는 룡산 화석층 제4층에서
1.5m에 달하는 비교적 완전한 악어류 화석을 발견했는데 머리부터 꼬리까지 보존 상태가 아주 좋았을 뿐더러 피부 흔적까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백악기 지층에서 이런 형태의 완전한 악어 화석을 발견했다는 것은 아주 희소한 일이라고 합니다. 我们知道这个时期恐龙就是这个相当于中晚白垩过渡期的恐龙化石呢，实际上整个这个时期化石记录在全世界相对比较贫乏，从这个意义上讲呢，咱们这个燕脊椎恐龙化石发现呢，已经很重要了，从它的现在已经发现的这个组成来看呢，我们可以看见从这个上面的这个第一层到第二层一直总共现在至少有六层化石，这六层化石当中呢都是以犀角类为主，而且呢恶形类就鳄鱼之类这个它祖先的化石呢数量也比较多，这两个特点在其他的同时期的这个就白垩纪晚期的恐龙动物群当中呢是比较罕见的，因为其他地方呢比如说这个犀角类相对来说呢这个组成的这个比例没有这么高。 更多的是以鸟豚类恐龙为主，而这个鳄形类呢，就鳄鱼这个鳄类化石呢，也没有这么普遍，所以呢，这两点初步的数据呢，显示咱们这个动物群呢，可能是一个跟其他地方有一些差异的动物群。这个自从去年开始发现到现在，这个类群呢，主要有两大类群，啊，一个类群就是这个草食类的这个恐龙。 实际咱们发现的现在发现的这个恐龙动物群，以草食类为主的这个恐龙动物群。另外，我们发现的食肉类的恐龙呢，主要是发现了一些牙齿，是吧？大家注意到，这为什么说你知道这个是食肉类的恐龙呢？就食肉类的恐龙牙齿的前端呢，它有很多小的锯齿儿，啊。 연길룡산 공룡화석은 현재 우리나라 동북 지역에서 발견된 백악기 시대 공룡 동물군체 화석이며 악어류 화석은 처음으로 발견된 백악기 시대 완전한 악어류 화석으로서 공룡의 지리적 분포와 진화 과정에 대한 연구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조기 악어의 진화를 연구하는 데도 필요한 표본으로 되며 향후 심도 깊은 발굴을 통해 보다 많은 공룡과 기타 동물의 비밀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길 룡산에서 발굴한 화석은 초보적으로 7가지 종류의 공룡 화석과 2가지 종류의 악어 화석, 2가지 종류의 거북자라 화석, 그리고 무늬가 선명한 귀화목 등 나무 화석도 있습니다. 이 화석들은 중국 고고학적 발견에서 일대 중대한 성과로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공룡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이지 매장과 원지 매장 화석층도 발견돼 연구 가치를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룡의 매장 정황, 다양성, 기타 동물의 화석 발견에서 이왕의 발굴에 비해 완성도에서 화석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因为现在生态系统，我们知道我们身边生活的主要是哺乳动物，生活的是鸟类，是被子植物；而在追寻到恐龙时期呢，是完全不同的一个世界。这两个世界或者两个生态系统是怎么转换的，需要做大量的研究，研究不同时期的，然后也看它转化的这个方式是怎么发生的。所以我们的整体的这个化石发现呢，能够为我们了解这样一个转化过程呢。 提供我想提供很重要的信息。我想随着未来这个发掘的进一步进行呢，我想还应该有很多更多的化石发现。那么这些化石发现也会对我们研究各个生物门类的演化提供很重要的信息。 연길 룡산 공룡 화석 발굴 지점은 기타 공룡 발견 지역에 비해 도시 구역에 위치해 있어 화석의 발굴과 개발에 매우 편리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보호를 실시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부단히 서식 위치를 이동하는 공룡의 특점으로 볼 때 연길 분지에서 공룡 화석이 발굴됨으로 해서 향후 연길 분지를 비롯해 룡정 분지, 화룡 분지에서 공룡 화석을 진일보 발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과학자들의 견지에서 보면 연길용산 공룡화석 연구 항목은 현재 시작에 불과해 향후 10년에서 20년 후에도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전면적인 발굴과 연구를 통해 각 종류의 연길용산 공룡을 살아 숨쉬는 공룡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它是个长期的研究，实际上计划也很简单，就是通过我们长期的野外发掘，然后这个室内研究工作，最终呢，能够一个精确的、全面的对研究的这个恐龙动物群有个复原，对各个类群、各个物种的演化有个很深刻的认识。这些知识呢，一方面是对我们专业研究方向有很大的帮助；另外一方面呢，这些知识我想以后也可以用到这个研究地区的这个科普教育，甚至这个旅游文化。 연길시 구역에서 발견된 공룡화석 유적지는 그 독특한 관광자원 우세로 인해 동북 특색 관광 제품 체계 중 역사문화 유적 관광 코스에 들었습니다. 이는 연길 백악기 공룡자원을 전면 설계하고 공룡화석 문화유적지를 핵심으로 하는 관광제품을 출시하는 데 추동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정말 발굴 작업이 굉장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죠. 연길 용산에서 발견한 공룡화석은요, 과학연구에서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과학지식 보급의 중요한 기지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발견한 공룡화석 중에서 연길 용산 공룡화석은 가장 동부에 위치한 공룡화석 발견 지역으로서 매우 중요한 연구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연길 용산 공룡화석의 발견은요, 학술상의 성과로 될 뿐만 아니라 뭐 경제, 관광, 과학 보급을 추천하고 생태 문명 보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의의가 심원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연길 용산 공룡 화석 발굴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당시 공룡과 기타 동물의 생활 환경을 재현해서 또 살아 숨쉬는 공룡 박물관이 하루빨리 연길에 일떠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발굴 소전인 이미 육싱류, 룡강류, 이구아노돈, 강룡, 프로토로 사우루스 등 공룡들의 이빨, 상박골, 직골, 갈비뼈 등 골격화석과 같은 시대에 생활한 악어류, 거북이류 및 교화목 등 식물화석도 발굴했습니다. 특히 6월 1일 발굴 소전인 룡산화석층 제4층에서 1.5m에 달하는 비교적 완전한 악어류 화석을 발견했는데 머리부터 꼬리까지 보존 상태가 아주 좋았을 뿐더러 피부 흔적까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백악기 지층에서 이런 형태의 완전한 악어 화석을 발견했다는 것은 아주 희소한 일이라고 합니다. 我们知道这个时期恐龙就是这个相当于中晚白垩过渡期的恐龙化石呢，实际上整个这个时期化石记录在全世界相对比较贫乏。从这个意义上讲呢，咱们这个研究这恐龙化。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형아 씨, 네. 혹시 요즘 연변을 넘어서 네네. 전 중국을 뜨겁게 달구는 뉴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뉴스요? 네. 혹시 연길 용산에서 발견된 그 공룡 화석을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연길시 용산에서 발굴되고 있는 공룡 화석들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공룡 화석들이 다량 발견되면서 올해 5월 말부터 새롭게 화석 발굴 작업이 가동됐는데 이미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요. 공룡 화석들이 우리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아직도 실감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한두 마리가 아니고 무더기로 발견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의 검증에 의하면은 룡산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들은 백악기 시대의 화석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8-9천만 년 전에 생활한 공룡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구경 어떤 류형의 공룡들이 발견됐고 현재 발굴 상황은 어떠한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季节性气候变化的这样一个特点，当时气候呢，红色的代表了一种氧化的这种环境，是吧？证明气候啊还是很炎热、很干燥的，是吧？ 所以呢，这个，但是在这种气候条件下呢，可能我们在岩基盆地里边有很多大型的一些湖泊，是吧？大型的一些河流。
你知道这个延吉盆地的规模大概，延吉盆地的面积大概是1600平方公里这么的一个面积，所以它是一个很大型的一个盆地，在这个盆地里边，就是地形变化也是很复杂的，啊，有些地区有些这盆地的里边可能大型的一些湖泊是吧，有些呢大量的这个河流可能在这湖泊在这个盆地里边也来回这个穿梭，这样呢就是沿着这些湖泊，沿着这些河流。 发育了很多的这个植物的，就是森林生态系统。 이런 생태 계통은 공룡들이 생활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 줬습니다. 연길 용산 공룡 화석 발굴 작업 현장.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 대우가 한창 세심하게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공룡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연길 용산은 이미 여러 매체들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공룡 화석들은 중국과학연구원 구척추 동물 및 구인류 연구소의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백악기 시대의 화석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8, 9천만 년 전에 생활한 공룡들로 추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화석들이 연길에서 발견됐을까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에 발굴을 시작한 제1층 화석층으로부터 약 20m 깊이에 있는 제4층 화석층에서 최근 며칠간 발굴 소조는 대량의 공룡 이빨과 상박골, 치골과 비교적 완전한 갈비뼈를 발굴했는데 모두 큰 손상이 없어 전문가들의 초보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는 모두 한 마리의 대형 공룡의 골격이라고 합니다. 下边那个发现的那个夏颌骨，完了现在那个很多肉食类的那个牙齿，还有一个肱骨啊、股骨啊、耻骨啊，现在看来这些还那个可以看见很完整的那个肋骨，基本上都是那个完好无损的。这情况来看，很可能现在初步判断是这个是一个非常大型恐龙的一个完整的骨架。 제 구자는 조금 어머니가 再进一步发现完了以后吧，能组装出比较漂亮的那个恐龙，比较完整的恐龙。